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의 보호자분들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모유수유의 중요성.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영양 공급원으로 소화 및 흡수율이 좋고 면역 기전을 향상시키며 뇌신경 발달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초유에는 단백질 중 면역성과 관계가 있는 면역 글로불린 A 함량이 특히 많으며 항균작용을 하는 락토페린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에게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의 젖은 만사가를 낳은 산모의 젖보다 단백질, 나트륨, 철, 염화물 항체가 더 많습니다. 미성숙한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모유의 호르몬과 효소는 미성숙한 소화와 신경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숙아에게 많은 괴사성 장염 등 감염이 감소합니다. 모유는 완화제 역할을 하여 태변이 빨리 나오도록 도와 황달을 예방합니다. 성장한 후 지능, 운동, 시력 발달을 향상시킵니다. 모유수유 안내. 아기는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정도 먹는데 어머니가 모유팩에 모유를 받아서 얼린 다음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져오시면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습니다. 모유 짜기 전 모유 생성을 촉진시키는 법. 편안한 환경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아기 생각을 하며 모유를 짜는 것이 모유 생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마사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분 동안 유방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깨끗한 손가락으로 20초에서 30초 동안 젖꼭지를 자극해줍니다. 유방이 큰 경우 엎드려서 유방을 가볍게 흔듭니다.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 상사 또는 아기용품 판매점에서 모유팩을 구입합니다. 모유를 받을 때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유두는 물로만 깨끗이 닦은 다음 유축기나 손으로 모유를 짭니다. 엄지를 유륜의 위쪽에, 나머지 손가락들을 유륜의 아래쪽 경계에 놓고 가슴 안으로 눌러줍니다. 유륜 부위를 위 손가락으로 둥글리면서 누릅니다. 위치를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다른 유방의 젖도 짭니다. 유방이 너무 클 경우 한 손으로 유방 아래를 지지하고 다른 손으로 젖을 짭니다. 모유팩에 아기 이름 라벨을 붙인 후 모유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적고 유축한 모유를 담습니다. 이때 모유팩의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채우고 만약 유축한 모유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아기가 하루에 먹는 양보다 조금 많게 나누어 담습니다. 아기가 하루에 먹는 양은 담당 간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모유는 냉동실에 넣어 얼렸다가 얼린 상태 그대로 아이스박스나 얼음 봉지에 담아 녹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가져오신 다음 담당 간호사에게 알린 후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참고로 모유는 상온에서 3시간, 냉장실에서는 24시간, 냉동 상태에서는 한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한 번 해동한 모유는 다시 얼려 먹이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 시 주의사항. 감염 예방을 위해 모유를 유축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한 번 짠 모유는 다음에 짜는 모유와 섞지 마시고 바로 냉동 보관합니다. 엄마에게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설사, 혈변, 구토 등의 장염 증상이 있는 경우 모유 수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수유 중 음식 섭취. 산모는 임신 중에는 일반인보다 하루에 300칼로리 정도 더 필요하지만 수유 중에는 하루에 500칼로리가 더 필요합니다. 주로 신선한 야채, 과일 섭취와 더불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섭취 순서로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며 특히 칼슘과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모유 수유 시 주의해야 할 음식.
음식이 지나치게 맵고 짜거나 인공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자제합니다. 인삼이나 식혜, 엿기름은 전량을 줄어들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유즙 분비를 방해할 수 있고 마가린 등의 트랜스 지방은 필수 지방산의 지질 대사를 방해하여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합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괜찮지만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아기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섭취한 영양분이 아기에게 전달되므로 건강한 모유를 위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유모에게 권장되는 음식으로는 과일류, 견과류, 씨앗류, 곡물류, 채소류, 어패류나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모에게는 마가린, 마요네즈, 크래커, 사탕, 쿠키, 과자 등의 트랜스 지방을 사용한 음식과 탄산음료,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제품과 같은 혈당 부하가 높고 식물 영양소 지수가 낮은 식품은 금합니다. 모유의 중금속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페인트, 향수, 손톱 광택제 등은 피합니다. 24시간 내에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피합니다.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피합니다. 가능한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다량 섭취하여 중금속 배출을 돕습니다. 모유 수유를 오래 할수록 모유의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줄어듭니다. 돼지고기의 불포화 지방산, 미역의 알긴산은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을 돕고 마늘의 유황 성분은 수은을, 굴이나 전복의 아연 성분은 납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유 은행. 부득이한 상황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거나 모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모유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유 은행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제공하는 리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유 강화제. 72를 출산한 산모의 모유는 만사가를 출산한 산모의 모유와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단백질 농도가 높지만 분만 후 2-3주가 지나면 감소하여 최대 수유가 가능한 시점이 되어서는 아기의 요구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유의 영양, 면역 및 성장 촉진과 같은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원활한 공급과 체내 축적을 위해 모유에 첨가하는 모유 영양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모유 총 섭취량이 약 25cc에서 50cc 이상이 되면 모유에 강화제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모유 강화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배송으로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모유 수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유 수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